농사를 짓고 나면 고추대 같은 영농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농민들도 점차 고령화되면서 영농 부산물 처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지자체가 이 부산물을 파쇄해서 비료로 쓰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야산. 불꽃이 피어오르고 연기도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한 농가에서 고추를 수확하고 남은 고추대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겁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봄철이면 고추대나 참깨와 같은 영농 부산물을 그냥 태웁니다. 울산 북구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23건의 산불 중 5건은 이처럼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은 농사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농민들께서는 밭두렁이나 논두렁에서 소각을 하는 애가 많이 있어요. 이처럼 처치 곤란인 영농 부산물을 무료로 파쇄해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북히 쌓여있는 고추대와 털고 남은 참깨가지 등을 파쇄기계에 넣고 작동시키자 순식간에 부서집니다. 방금 막 파쇄한 부산물들인데 농사를 위한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야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파쇄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산불 예방이 목적이고 2차적으로는 부산물로 퇴비를 할 수 있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농가 밭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폐 비닐이나 비료 포대 등 쓰레기도 직접 수거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